안녕하십니까. 호림TV 살림 일자리 특집 숲에서 놀자 숲에서 일하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장성 백암산에서 국립공원 자연해설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혜란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혜란 박사님. 네, 저는 현재 자연환경 해설사로 또숲 해설가로 또 산림치유 지도사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산림치유 연구가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 네. 늦었지만은 김혜란 박사님 이막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해서 산림치유 지도사, 숲해설가, 자연해설사에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전에는 과외라든지 학습지 상담 교사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육아에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감도 굉장히 이렇게 낮아지고 네.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직업을 갈구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2002년도 국립공원에서 자원활동가 양성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생명에 대한 교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느끼면서 아, 나도 쓸모 있는 존재였었구나 하는 거라든지 또 자연에 달려가서 반성도 하고 눈맞춤도 하고 그다음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힐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통해서 자아를 네. 재인식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아,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입니까? 네,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 해설가들이 숲에서 해설도 하고 교육도 하듯이 저희 자연환경 해설사도 해설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홍보, 탐방 안내센터에서 관리도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아, 그러니까 산림청에 그 소속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유명한 저 숲에서 하는 사람들처럼 국립공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이네요. 네. 자, 우리 김혜란 박사님은 자연환경해설사로 어느 정도나 근무를 하셨고 또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2016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6년 되었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국립공원에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해설이라든지 이런 자연에서 주는 그러한 혜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 우리 김혜란 박사님은 아주 어렵게 산림 치유를 연구해서 이막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분야를 또 연구하시게 됐고 앞으로 또 어떤 분야를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연구한 논문은 산림체험과 산림인상평가법 적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심리, 생리에 미치는 효과와 개인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요. 숲해설가나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산림치유 지도사 그 제도를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에서도 치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비자나무의 치유 물질을 밝히고 과학적인 효과가 있는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하고 싶었죠. 치유 자원들을 조사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효과성 조사를 통해서 검증도 하였어요. 그리고 개인 특성에 따른 체험 장소에 대한 인상과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인 특성 사전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많은 연구를 하셨네요. 자, 김 박사님,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의 많은 숲해설가, 자연환경해설사들이 산림치유 지도사가 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고 있지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치유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어요. 강이면 강, 네. 바다면 바다, 숲이면 숲. 그쪽에 있는 치유 자원들을 분석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숲 해설가들 또는 해설사들의 강점인 그 자연과의 교감, 예, 그거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따뜻한 그러한 마음을 안겨주고 싶은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몸 건강, 생명과의 교감, 그다음에 마음 건강, 이거를 통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왕성한 활동과 또 왕성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 백암산에서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혜란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산림 치유와 또 자연환경 해설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